앞으로 플레이어블로 나올 만한 캐릭터가 뭐가 있을지 좀 얘기를 해봅시다.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스카라부슈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스카라부슈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세탁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딥 배경이 지금 거의 세탁기 풀 가동한 수준이라서 플레이어블로 나올 수 있으면 플레이어블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타르탈리아랑 싸우고 나서 서로 회개를 한다거나, 뭐 주인공이랑 싸우고 나서 회개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애초에 배경이 걔가 라이덴 쇼군이랑 연관되어 있는 라이덴 쇼군의 프로토타입 인형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걔가 태어난 배경이 너무나도 이제 세탁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잘 돼 있어서 플레이어블로 나올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으로 얘기하자면은, 아까 말했던 콜레이? 원신 공식 만화에 나오는 콜레이. 콜레이 같은 경우도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왜냐면은 원신 만화에서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애고, 그러니까 콜레이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콜레이 자체도 이 세계 마신의 힘을 주입당한 존재라서 가지고 있는 떡밥 자체도 엄청 크고요. 특히나 그 박사 도토레랑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이제 도토레랑 이야기가 풀어지면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콜레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아마 플레이어블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신 찌꺼기를 뒤집어 쓴 애가 아니라 그 박사 도토레의 실험체로 이제 잡혀가지고 마신의 잔재를 주입당한 애죠. 네, 주입당했는데 살아남은 애고. 아직까지 지금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이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라인업은 정보가 나왔는데 이 여기 라인업은 정보가 진짜 없어요. 콜롬비나 풀치넬라, 산드로네, 카피타노 이런 애들은 정보가 아예 없어. 그냥 이름만 나왔어. 이름만 나오고 어떤 직책인지만 나왔지 얘들은 정보가 나온 게 없고요. 얘들은 정보가 나온 게 많아. 그래서 일부러 약간 이렇게 찢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건가? 여기 플레이어블, 약간 여긴 비플레이어블, 약간 이런 건가? 여기가 플레이어블이면 좀 어지러울 것 같긴 한데? 타르탈리아, 아를레키노, 판탈로네, 도토레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플레이어블은 이쪽이 아닐까? 보니까 콜롬비나랑 산드로네가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카피타나까지. 여기가 인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네. 진짜 인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풀치넬라랑 아를레키도랑 바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라인업 다 완성됨. 말한 것처럼 페드롤리노 기준으로 오른쪽이 정보가 그래도 좀 나온 애들, 최근에라도 좀 정보가 나온 애들, 왼쪽은 이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애들. 페드롤리노가 플레이어블로 나올 것 같냐 물어보면 저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보스 포지션에 있는 캐릭터들은 플레이어블로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보스는 아니더라도 이 중간 보스나 약간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무리의 우두머리에 있는 애들은 나와도 안 되고, 나와도 좋긴 한데 욕 좀 먹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나올 거면은 제가 예상해보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플레이어블은요, 타르탈리아는 나왔고 아를레키노 왠지 나올 것 같아요. 판탈로네는 안 나올 것 같아. 판탈로네랑 도토레, 얘 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도토레는 세탁이 안 돼요. 도토레는 이미 저지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얘는 세탁이 안 돼. 얘는 아마 죽을 거야. 콜롬비나도 힘들 것 같고 풀치넬라도 힘들 것 같아. 이거 두 개 힘들 것 같아. 얘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건 산드로네?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 돼. 만약에 소환물을 소환해가지고 싸우는 친구를 그 전에 플레이어블로 낸다면 산드로네가 가능성이 있죠. 지금 당장에 기대해볼 수 있는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렐레키노가 아닐까 싶네요. 이런 애들이 은근히 약간 플레이어블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왜 다 죽이냐고요? 얘들은 여기 절반 이상이 뒤질 수밖에 없어요. 얘들은 무조건 여기 있는 절반 이상 죽어.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 여행자가 주인공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얘들이 주인공이 아니잖아. 얘들은 빌런이에요, 빌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실제로 주인공이 여행자가 아니라 얘들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잖아. 야, 따지고 보면은 여행자가 옛날 그 다른 세계에서 왔잖아. 티바트 세계에 살고 있던 애들은 얘들이잖아. 그럼 실상 티바트 이야기의 주인공은 얘들이 아닐까?
몬드 대장장 바르카 플레이어블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은 바르카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나올 거라고 봐요. 몬드가 만약에 캐릭터가 더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바르카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바르카라는 캐릭터도 되게 좀 캐릭터성이 짙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진짜 개또라이인 게 얘가 그 원정을 떠나기 전에 진이 17살인가 16살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언제부터 진한테 단장대행 일을 맡겼냐면은 진이 아마 15살 때인가? 그때부터 단장대행을 아마 일을 맡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은 진짜 성격이 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원정에 거의 한 80% 데려가가지고 몬드가 전체 병력이 다 비어있고요. 예. 그래서 바르카 같은 경우도 되게 캐릭터성이 짙기 때문에 뭐 옛날에 보면은 레이저한테 직접적으로 검술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르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뭐 유라도 관련된 얘기가 있고 타르탈리아도 바르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북풍기사라고 해가지고 뭐 검을 겨뤄보면 재밌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르카는 무조건 플레이어블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바르카가 좀 이토같이 나오면 실망할 것 같습니다. 모델링 좀 어떻게 개선을 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앨리스? 근데 저는 앨리스 같은 경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앨리스는 좀 플레이어블 가능성이 많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앨리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맥거핀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블로 안 나오고 주변에서 계속 스토리 풀어주는 형식의 캐릭터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앨리스는 플레이어블로 나오기 좀 힘든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캐릭터 자체가 품고 있는 떡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발할 때가 됐어. 조금 애매해요. 앨리스가 아줌마가 맞긴 한데 엘프라는 점 때문에 외형은 그렇게까지 아줌마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캐릭터 자체가 품고 있는 떡밥이 뭐 이세계라거나 아니면 뭐 각 신들을 안다거나 뭐 이런 떡밥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캐릭터로 냈을 때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앨리스는 좀 플레이어블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캐릭터성을 따져본다면은 내는 게 맞죠. 왜냐면은 이만한 상또라이 사이코가 없으니까 캐릭터성은 확실하잖아요. 뭐 별이 떨어지는 절벽을 폭발을 한다거나 추추족을 유적 가디언 위에 달아가지고 유적 가디언 위에 있는 추추족 막 갈아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나즈마에 가서 야에미코를 술 먹인 다음에 울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성은 확실하지. 그래서 뭐 플레이어블로 나오면은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할 캐릭터긴 하죠. 실제로 지금 앨리스 되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앨리스.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데인슬레이프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데인슬레이프도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데인슬레이프는 스토리 풀어주다가 죽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얘는 스토리상에서 죽을 확률이 가장 높은 인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발자취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날 쓰러뜨리고 증명을 해봐라는 문구랑 그런 거를 보면은 플레이어블로 나온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여행자랑 마지막 대결을 하고 죽거나 아니면 뭐 모종의 이유로 사건을 해결하고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게 나와도 이상할 거 없고 안 나와도 이상할 거 없어. 불의 신 무라타랑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은 무라타가 왜 히메코로 유추되냐면은 벤티가 원신 공식 만화에서 무라타 보고 그 아줌마라고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빨간데 아줌마에다가 불의 신이다? 무라타 히메코라고 특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플레이어블로 나올 캐릭터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모습이 없는 캐릭터 중 하나가 이제 불의 신 무라타. 그거는 이제 출발할 때가 됐어. 뭐 그런 유출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니까 무라타 히메코가 불의 신으로 나올 거다라고 유출을 하는 거죠. 대표 캐릭터들은 거의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이노라거나 수메르는 사이노 그리고 뭐 폰타인 같은 경우는 리니 리넷 그 쌍둥이들 걔들이랑 나타 같은 경우는 얀샤, 그 꼬맹이
현재 기대할 수 있는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야차까지 추가적으로 말하면은 야차는 진짜 뭐 단순히 야차뿐만 아니라 야차 뭐 호재궁 뭐 사사요리 토라치오 뭐 이런 애들까지 뭉뚱그려서 말하면은 그냥 다 하나로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걔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서 부활 뭐 시간축을 틀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걔들은 플레이어블로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